이 할리우드 스타들을 한식의 세계로 이끈 한식 전도사가 있습니다. 치맥의 매력에 제대로 취향 저격당한 이분들은 영화 킹스맨의 배우 캐론 에저튼과 마크 스트롱. 킹스맨의 주역들을 치맥의 세계로 인도한 이 남자 역시 한국인이 아닌데요. 한식 전도사로 나선 영국 남자 조씨입니다. 캐런 에저튼 있잖아요. 캐런 에저튼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도 나왔대요. 조씨의 손에 이끌려 한국의 맛을 체험한 스타는 한둘이 아닌데요. This is one of my personal favorites. I can see why. Yeah. Well, hello. 폭풍 한식 먹방에 절로 나오는 한국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It's natural. Amazing. 시간 얼마 없는데. 그래도 한국에 올 거면 한국 문화 경험 조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식 매운 음식 먹으면 진짜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언젠가 뭐 매운 떡이나 뭐 닭발 같은 것도 괜찮을 수 있고 한국의 매운맛 진짜 매운데 할리우드 스타들을 매료시킬 한국의 맛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한국의 엄청난 매력에 일찌감치 빠진 스타가 있었죠. 수식어가 필요 없는 스타 톰 크루즈. 원조 조각미남으로 한국 여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그는 지난 1994년 첫 내한 이후 무려 9번이나 한국을 방문해 프로 내한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제는 명예 한국인이 아닌가 싶을 만큼 각종 코리안 아트를 발사하는 건 기본. 프로 내한러다운 팬서비스를 선보이며 톰 아저씨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혹독했던 한국 적응기 시절이 있었는데요. Last scene that you lift up a lady? Yes. Can you? 그의 앞에 놓인 일생일대의 미션. 과연 그의 선택은? 이영자 씨가 더 놀란 표정인데요. 흔쾌히 허락의 제스처를 취하는 톰 크루즈. 주섬주섬 준비까지 마쳤는데요. 떨리는 순간. 저 때는 진짜 무거웠는데. 어우 뭐야 벌써 그래. 망설임 없이 번쩍 들어올리는 그의 손길. 이영자 씨 개 타셨네요. 진정한 할리우드의 수익과 이답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한국의 최고 매력은 한국 팬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팬심을 꼽는데요. They wear their feelings on their sleeves, and they really make you feel very welcome as an actor, so it makes you feel like the Beatles.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환호를 아끼지 않는 한국 팬들. 오, 이거는 뭐 진짜. 와, 제가 소름이 돋는데요. These people are really fun-loving, and they express themselves.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ho don't even speak English, do you know what I mean? Have taken my music. It means so much to them. 국경과 인종,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교감. 그것이 주는 벅찬 감동이야말로 한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닐까요?